지금 방역 정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 같은 게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야당 제1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마스크 해제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1일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오늘자로 지금 800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을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방역에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의 마스크를 해제하는 걸 굳이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해제를 못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을 안 맞은 게 아니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았거든요. 못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혜택을 따로따로 주게 되는 거는 이쪽에 차별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싶고 그것이 IT든지 노동이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유의미한 대화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관심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저도 관심이 별로 없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냥 피상적인 대화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번에 난항국대다나 뭐 정책 음모전 같은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안 맞은 게 아니라 못 맞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더 못 맞았고요. 그래서 전제를 깔고 들어갈 거는 그 위험군이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은 못 맞은 사람에게 인센티브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차별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한 1년 반 정도 겪어오면서 항상 뉴스 화면에 띄워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봤던 것이 일별 확진자 수였습니다. 근데 일별 확진자 수라는 개념에 따라 가지고 막 방역 조치를 상상시켰다 낮췄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에게 거의 완료되고 나면은 정부가 아마 이제 계속 띄울 수치는 치명률과 그 다음에 그 사망자 수일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역의 작전 자체가 애초에 그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그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그 7월 들어가지고 물론 일주일 연기되긴 했지만은 인원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 제한 완화가 시작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라는 질병과 우리가 한동안은 함께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이것도 변수 최적화입니다. 경제와 방역의 그 서인 선에서 더 이상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아마 좀 치명률이 떨어지는 그런 연령대에서 하지만 백신 접종이 덜 된 연령대에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나 치명률 자체는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은 그런 전략의 논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마스크를 인센티브로 건 거는 저는 다소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백신을 맞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백신 맞은 인원이 각종 변이에도 감염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 노마스크 상태에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 마스크 조치를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거 사교육은 하지 말라면서 시험도 없었지만 지금 올해부터 더 심해졌는데 혁신학교를 자꾸 지원해주겠다, 혁신학교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대학 입시는 수순으로 뽑으면서 왜 이렇게 혁신학교를 돌리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성적 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학교별 수준 격차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공교육의 질적 차이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공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NCLB라고 No Child Left Behind 들어가지고 낙오방지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약간 학교가 뒤처진 학교가 있으면은 지원과 아니면은 규제를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물림 되었을 때 그것이 기회의 평등 그리고 공정한 경쟁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쟁이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 많아야지 최대한으로 많아야지만 사람들이 공정하다 느낍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진행했던 토론 배틀이라는 거 누구든지 구글 폼을 작성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비도 안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141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희대의 상황이 나온 것이겠죠. 아, 일단 좀 답답했던 마음이 좀 이제 가신 느낌도 들고요. 물론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이긴 했지만은 제가 질문을 했던 마스크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좋았고 이런 부분을 좀 당론까지 확장해가지고 정책으로서 좀 앞으로 마스크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